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 바꿨어요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이번에 광양 철강 대기업 피사 최종 합격한 남자입니다. 너무나 운이 좋게 피사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을 하였고, 다음 주에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몇 개씩은 가지고 있고, 전문대나 대졸도 있는데, 저는 기능사 2개의 공고 졸업생입니다. 저는 솔직히 스펙이나 다른 자격증보다는 광양 피사인데, 순천에 거주하는 것, 나이가 어린 것, 제철소 하청에서 근무 경험, 면접과 시험을 매우 잘본 것으로 합격한 것 같습니다. 고졸 자격증이 매우 적어서 동기들에게 약간 따돌림이나 동기들이 낙하산이라 생각할까봐 조금 걱정도 되고, 보니까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만 어린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피사에 들어가서 제가 더 노력해야 될 것과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께서 많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경험해 보셔서 부모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히 다른 합격자에 비해 저희 능력과 자격증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제가 따라가지 못할까봐라고 적으셨습니다. 제가 뭐 철강 쪽은 아예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철강 쪽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철강 쪽이 지역색을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지역색의 끝판왕이에요, 이 철강 쪽은요. 근데 일단 지역색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이 광양 쪽이니까 전라도예요. 전라도의 가장 밑입니다. 보통 이제 이쪽 지역을 여순광이라 불러요. 우리 사연자분 들어봤어요, 여순광이라고. 여순광이 뭐냐면 그 전남 해안 쪽그 생산직, 대기업 생산직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그쪽을 이제 모아서 불러요, 여순광. 여수, 순천, 광양. 아, 순녀광이라 부른다고요? 뭐 순녀광이나 여순광이나 아무튼 이쪽이 대기업도 많고 석유화학 정유사가 많아요. 이쪽이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제 개인적으로 울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울산보다. 울산이 제일 높다고 알고 있지만 거기 대기업들 모아서 아마 평균을 매기면 이쪽이 더 높을걸요, 아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정비직이면 생산직은 아니네요. 보조이네, 보전. 메인터너스네, 메인터너스. 좀 특이하네요. 생산직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비직이네, 정비직. 정비면 고치는 거예요. 주간이라고요? 이야, 교대 근무다니고 주간. 괜찮은 조건이네. 야, 주간자리 신입으로 들어간다고? 아, 정비랑 조업이라요? 근데 제가 팩트를 얘기할게요. 본인이 실력으로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져도 돼. 이거는 본인이 뭐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실력으로 들어간 게 맞아요. 꼭 실력이라는 게뭐 자격증 뭐 대학이 아니에요. 보니까 출결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네. 혹시 고등학교 출결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출결이? 진짜, 결석이 9포인트 붙었다고? 근데 이건 진짜, 좀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네, 진짜. 저거를 회사에 봐줬단 말이야. 저거 근데 운이 좋다, 솔직히 말해서. 변결 9포 아니면 좀, 이게, 리스크가 크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쭉 다녀야겠다. 여기 무조건 다녀야겠어, 내가 봤을 때는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아킬레스 건이긴 하거든요. 이 포스코라서 된것 같아요. 포스코가 그래도 대기업 중에서 출결이 좀덜 보거든요. 포스코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 대기업 중에서는 출결이 좀덜 까다롭게 보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잘 써가지고 된 것 같아요. 정인이 저 사람은 공장 얘기하면 귀신같이 들어오네. 정말 미꾸라지 같은 분이야, 저 분은. 아니, 자격증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적응부터 하세요. 아니요, 자격증 공부할 필요 없어. 자격증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적응이야, 적응.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자격증을 아무리 많이 땄다고 해도 실제로 실력 발휘 안 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일단 일해보고 따셔야 돼. 지금 전기산업기사 딸 수 있는 요건을 채웠어요? 제가 기능사 따고 나서, 아, 기능사 땄구나. 그럼 전기기능사는 있겠네요? 물론 따도 되는데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일단 공장 사람들하고 적응하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있잖아요. 어차피 그 자격증이 있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는 실무예요, 실무. 실무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일을 빨리 마스터하겠다, 일을 좀 더 빨리 배우겠다, 이게 낫지. 그거 딴다고 해서 내가 뭐 전기 설비 더 많이 본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그래. 자격증은 좀 대부분 이론이에요, 이론. 이력서에 한 줄 더 적으려고 이제 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막 기계를 더 잘 만진다거나, 아니면 더 잘 다루는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기 있잖아요. 전기 공사에서 일하는 뭐, 이제, 오래 하신 분도 자격증 없는 사람도 좀 있고, 기능사인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기 공사 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공사 따가지고 하시는 분들. 물론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낫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터 배우는 게 우선이야. 일부터. 자, 다들 전기산업기사 필수라고. 자, 공장 직원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니만 입사 안 했잖아. 그럼 공장 직원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가서 전기산업기사 따라고 하면, 야, 괜찮아, 너 나이 몇 살이야? 아니, 22살이잖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일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뭐 지금 당장 쓰는 것도 아닌데. 에이, 단톡방 취준생들 그냥 백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얘기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 그래. 그거는 회사 준비할 때 좀 더 어필하려고 있는 거고, 지금 들어온 입장이잖아. 내가 합격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저건 취준생들 입장이지 그 회사의 임직원들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저 공장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 취준생들 말 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공장에서 들어가서 같이 동동락하는 출퇴근을 같이 하고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그 공장 선배님들 얘기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들어가 적응하는 게 우선이야. 아니, 만약에 뭐 자격증 공부한다 칩시다. 공부한다고 치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공장 사람들한테 혼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려요. 22살이야. 뭘 그리 급해. 적응하는 것부터 그래. 적응하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철강 쪽은요, 남초입니다. 남초. 뭐 이건 알고 계시죠. 이 여순강 쪽이 남초예요. 포스코는 완전 남초죠. 남자예요. 남자. 남초 정도가 아니라 남자예요. 여자가 없어 그냥.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남대생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군대 느낌이 강한 곳이에요. 군대 느낌. 약간 쌍팔년도 들어오면 약간 쌍팔년도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철강 쪽이 다 그래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현철도 그렇고 현대제철, 뭐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뭐 다 그래요. 웬만한 데는 뭐 동국제강도 그렇고. 남자들만 있는 데는. 그래서 약간 그냥 곰곰 말 잘 듣고 싹싹한 게 최고예요.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일을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분들하고 좀잘 융화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특히 여기 지역색을 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님들하고 좀 형님 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밥같이 먹고 있잖아요. 뭐술 사주면 뭐좀 자주 참석하고 그런 게더 나아요. 어차피 들어가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일은 뭐 어차피 천천히 배우면 되지.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건데 뭐. 일을 빨리 배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제 와가지고 어차피 뭐 우리 식구인데 뭐 앞으로 자주 볼 건데 하면서 뭐 그렇게 급하게 배우려고 그래. 앞으로 나하고 같이 일할 텐데 한번 잘해보자. 그럼 계속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분들한테 좀 이미지를 좋게 보이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마 이런 철강 쪽은 술자리를 많이 가질 겁니다. 술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출신 성문은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같은 지역인데. 어차피 뭐 순천이나 광양이나 뭐 거기서 거긴데. 그래서 뭐 일을 잘한다 이런 것도 아, 나왜 이렇게 쪽집게지 이거? 아, 역시. 그러면 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최강 쪽이 주당들이 많아요. 주당들이 많아.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많아요. 야, 일하잖아요. 저녁 일해가지고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자고 거기서 이제 숙취실에서 자고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저 포항포스코도 그래. 포항식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거든요. 밖에 술 먹고 가가지고 그 집에 안 가고 집에 가기 멀고 마누라 봐가지고 그러니까 야 여기 가서 자자. 걔한테 그냥 걔한테 내가 보안 직원한테 다 얘기해서 가면 된다 하면서 진짜 그런 경우 진짜 많다니까. 술 아마 많이 먹을 겁니다. 술 아마 많이 먹을 거야. 술값은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그분들 카드 다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 공짜 술 많이 먹을 겁니다. 아마 이분들 싫어하는 게 술자리 빠진다거나 아니면 술을 뭐 이제 먹는 거 피한다거나 이런 거좀 많이 싫어할 거야. 술을 많이 먹을 겁니다. 회식을 좋아하냐 물어보는 거는 우리는 술을 좋아한다. 우리는 술을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는 술자리 빠지는 거 싫어한다. 혹시 나중에 사이버대나 야간대 하는 게 좋을까요? 승진이나 그런 거 고졸이 차별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터 해, 정부터! 정부터 해, 정부터! 1년 동안은 내 공장 사람들한테 일단 샤워샤워 하면서 정부터 퇴직금 받기 전까지는 정부터 하자. 이 마음부터 가져요. 뭘 급해? 저러면 일찍 그만둡니다. 장담하는 저런 사람 일찍 그만둬요. 저런 마인드면 그냥 마음 편안히 갖고 그냥 공장분들 인사하고 어떤 분인지 이름 빨리 외우고 그냥 이렇게 생각. 군대에 내가 신병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장사도 얼굴 빨리 외우고 공장 직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반장님, 우리 주인님, 사수 이름 외우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고 너술 좋아하냐 하면 아 좋아합니다 해요. 그냥 술자리 좋아합니다. 그래 잘 됐네. 여기 있으면 술은 원 없이 마실 수 있다. 공짜 술 많이 먹는다. 여기 공장이 돈 많아 가지고 그 법인카드 받아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해도 사 먹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술값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웬만하면 나오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마 야유도 많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철강 쪽은 야유도 많을 거예요. 야유에. 네. 이런 특성을 알고 가야 돼요. 그 철강 쪽이 굉장히 스케일 크게 놉니다. 일반 그냥 뭐 곱창집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횟집이나 소고기집 가서 먹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돈을 많이 버니까 회사에서 그 정도 카드로 뭐 써도 뭐라 안 그래. 일반 중소기업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최강 사람들이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밑에 애들 돈 내는 거 정말 싫어해요. 아이, 너도. 아이, 사내 자식이 나이 몇살 먹었다고, 씨. 가만있어라, 가만있어. 막 이런 식으로. 너도. 그 사회초년생이 뭐 돈이 있다 그래, 그냥. 그 봐라, 어? 앞으로 나오라 하면 나오고. 준 대로 먹으면 되지, 뭐. 돈은 아마 반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계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장이 부장이면 법인카드 있어요. 법인카드 있으니까 법인카드 치트키 아닙니까? 치트키. 그 공장 사람들이 뭐 계산한 것도 있지만 그 보통 회사에서 법인카드 줍니다. 예, 법인카드. 예, 한도 무제한 줘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는 것보다 자리에 빠지는 걸더 싫어합니다. 자리에 빠지는 거를. 일 있다고 빠지는 거를. 그더 싫어해. 고기 많이 먹는 거, 안주 많이 먹는 거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해요. 네가 술자리만 빠져. 여기서 이제 맛있는 부위는 다 먹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 대신에 우리는, 나, 모이자 켜놓고서 빠지는 거 정말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약간 좀 같이 어울리는 거 정말 좋아해. 예, 이런 철강 쪽은 개인 플레이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아시는 게 좋을 거야. 예. 내가 얘기했죠. 철강은 지역색을 많이 타고, 해안가고, 그리고 약간 의리, 약간 도원결 이런 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도원결이. 그래서 약간 개인주의 추구하는 친구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여기 적응을 못 해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여순강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보면 거의 1년도 안 돼가 거의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진짜로. 수도권 분들 이해 못 해요. 아니, 뭘 술을 저 2차, 2차, 3차지 마요. 그리고 각 먹고 싶은 사람끼리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모이고 지랄하지? 술 먹으려고 회사 다녀? 이런 마인드잖아, 수도권은. 근데 여기 나오잖아. 개판, 완전히 개뚜루기 맞습니다, 그냥.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경기도 사람들도 각국가 뽑히고 그러면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래, 어떻게든. 야, 윗지방 사람들 다 그렇게 하냐? 싸가지가 없네. 하여튼 이 깍쟁이 시키들은 이거 한 번씩 조져줘야 돼. 이런 식으로 왕따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때 PTS도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어떤 지역 있잖아요. 좀, 메커니즘 빨리 이해하는 게 좋아. 어차피 님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쪽 지역 사람이잖아. 그러면 빨리 적응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을까요? 독지사에서 이런 거안 알려주죠. 그런 이제 단톡방에서 이런 거안 알려주죠. 봐봐, 모르니까. 경험 안 해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생각해봐. 여러분, 철강 쪽은 다 지역색이 강해요. 엄청 강해요. 왜냐면 해안가 끝단에 있거든. 끝단에 있어요. 해안가의 끝단. 그래서 고인물 중에 싹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너 어디고? 왜 많이 포항 왔잖아. 너 TK 출신이 어디냐? 가면 말투 보니까 TK 아닌 것 같은데 가면 물어본다니까. 만약에 저기 뭐야 광양 가자. 그러면 너 어디야? 뭐 전북이야, 전남이야? 전남 어디? 순천? 고등학교 어디고? 물어봅니다. 아마 들어가면 물어볼 거예요. 어느 공고? 어디까? 그 선배 누구 알겠네. 여기 우리 그 너희 학교 출신 몇명 있는데 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만큼 지역색이 강하다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님 학교 나온 사람 있을 거예요. 직원 수가 많아가지고 있을 거야. 직원 수가 광양당 5,000명 되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사이 한 달이 건너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너무 뭐 배우려고 하지, 그러니까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열심히 안 해도 돼. 일단 최대한 그 직원들 얼굴 빨리 외우고 말투고, 그리고 저 식구처럼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구들처럼 어울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철강이 일이 막 머리를 맸을 정도 어려운 일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대신에 환경이 안 좋은 거지. 철강 힘든 거는 머리 굴린 일이 많다기보다는 철강의 그 특유의 어떤 그 고압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고열 환경. 그리고 이제 어떤 철가루 같은 거. 그리고 쇳가루 같은 거 많이 마시고 분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머리 쓸게 많아가 힘들다는 분은 못 봤거든요, 제가. 여지껏. 단지 그런가, 철강 쪽에 쇠를 녹이고 하는 그 용광로. 그 고열 때문에. 예, 그거하고 쇠 태우면서 나는 연기. 쇠, 보통 시작할 때 쇠를 녹이잖아, 줌을. 거기서 나는 연기, 그 쾌쾌한 연기, 그것 때문에 있는 거지. 일하는데 막 머리 쓴다, 이런 건 없어요. 예, 네,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정비도 그래가, 정비도 막 굉장히 복잡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님한테 어려운 거 안 시킬 거예요. 어려운 건 어차피 사수나 이제, 그, 짱 높은 분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님한테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철강 쪽은 함부로만 좀 골로 가요, 이게. 설비가, 수십억짜리라서 고장나면 다 절단나 이게. 철강은 거기다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겠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할 거야.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뭐 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래. 이거 돈 얼마 짜리인지 아냐. 괜히 니 건드렸다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날아간다. 아, 진짜 그렇게 돼. 대기업은 만약에 밑에 사원이 뭐 다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불려갑니다. 다. 싹 다 불려가. 공장장부터 불려가고 뭐 생산 이사 부장 다 불려가요. 그 내리갈공 들어온단 말이야. 공장장부터 이사 당신 뭐 했어? 어? 이사 달아 뭐 했어? 그럼 이사가 또 부장 불러가지고 생산 부장 당신 뭐 했어? 부장 불러가지고 반장 다 지화시켜가지고 방장 당신도 뭐 했습니까? 밑에 지고 똑바로 관리 안 하면 내리갈공 있잖아요. 이 최강지 내리갈공 있을 거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한테 막 오자마자 이거 달달 외워라 막 뭐 다 움직여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씩 배우자. 1년 일단 참고 다녀보자. 그런 마음은 가져. 1년은 1년 정도 다니면 이제 아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나 돌아가는가 보네. 이제 사람들 적응했고 그럼 그때 돼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사람들도 얼굴 텄고 직원들하고도 좀 어느 정도 친하고 회사에 들어오는 데 손에 이거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공부해요. 아직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1년 단위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케킨님 하이트이 난독지 진짜. 저는 1년만 단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 보고 나서 여유가 되면 자격증 공부하라고 했지. 1년 단위 그만두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난독증이 많아 진짜. 아무튼 다시 한번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잘 적응하시기 바랄게요.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해서 좋을 거 없어. 오히려 혈기왕성하게 움직이다가 더 다쳐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증이 있다고 뭐 갈구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자기증 많이 가지고 있으나 자기증이 없으나 시민과 똑같거든요. 자, 바꿔서는 잘 들으세요. 어차피 자기증 뭐 산업기사 4개, 5개 가지고 있으나 자기증 없으나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온 건 똑같아요. 일 배우는 거 똑같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냥 자기증을 몇 개 더 가지고 있는 것 뿐이야. 그 자기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님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눅 뜨지 마시고 잘 적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도 고졸로 입대한 사람이나 서울대 나오고 입대한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니까, 동기라니까, 그냥. 시골에서 이제 입대한 사람이나 유학파나 똑같아, 그냥. 그리고 철강 쪽은 30대를 좋아한다는 말 들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30대 좋아한다는 게 왜 좋냐 하면, 환경이 20대들이 싫어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철강이
힘든 게, 일 자체가 힘든 그 힘듦의 절대 다수가 뭐냐 하면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 때문에, 환경. 무광은 어차피 크레인이 다운기거든요. 기계가 다운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쓰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이 따지니까. 근데 철강 환경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철을 녹이면 주문하면서 그 쎄타는 냄새나 이제 가루 같은 게 흩날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를 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철을 녹이면서 나는 온도, 고열 환경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대신에 돈을 주잖아요. 돈을 그만큼 주잖아. 그리고 왜 30대를 좋아하냐면요. 철강 쪽을 왜 30대를 좋아하냐면 20대 친구들이 할 게 없어. 잠깐만.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게, 이거. 이거 따로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적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